공학을 쭉 연구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로봇 제어 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되게 크게 축구하다가 이제 크게 다치게 됐었습니다. 다리를 되게 크게 다치고 한 큰 수술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휠체어를 타게 됐었어요. 다리를 아예 못 써가지고. 휠체어를 한 3개월 타고 나니까 진짜 신기한 게 다리가 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근육이 전부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건강하고 축구 좋아하던 제가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서 어쨌든 재활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휠체어 탄 사람이 뭐 재활을 하러 다닌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재활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던 건데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했었고 우리나라 이렇게 기술이 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야, 이 부분은 진짜 아직도 너무 이렇게 해결할 부분이 많구나. 휠체어를 탄 이 불편한 사람이 꼭 병원까지 가야만 재활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진 기술이 일부분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런 근골격계 어떤 재활의 문제가 되게 크구나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히 노화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노령화가 많이 되면서 그 뇌졸중 환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뇌졸중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좀 의학이 조금 덜 발달했을 시절에는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생존율이 조금 높아지신 편이고 다만 그 후유증으로 이제 사지에 어떤 편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후유장애를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장애 환자의 수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도 많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근육이 기본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감소를 하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뭐 근육이 그냥 감소한다,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만 여겨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병의 형태로 이걸 관리를 하기 시작하게 될 예정이에요. 실제로 WHO에서는 2016년도에 이 근감소증을 하나의 어떤 질병 분류로 새롭게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따라서 이제 질병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서 관리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시장이 크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소리 앱이 가지고 있는 그 제일 핵심적인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가치는 근골격계를 구성을 하는 그 근육, 그 근육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기능을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착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체 신호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착용자가 가지고 있는 생체 신호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근골격계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거에 걸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능동적으로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기 자극이라고 하는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 전기 자극을 제공을 해서 실제로 근육을 회복하고 그 근 기능을 훈련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엑소 시스템즈가 지향하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뭐 하드웨어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나 혹은 의료기기 제조 회사를 지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중장년층 이상의 어떤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어떤 동반자로서의 플랫폼 회사가 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저희 엑소 리앱을 바탕으로 실제로 건강 전문가, 뭐 물리치료사가 되었든지 이러한 전문 자격을 가진 건강 전문가가 실제로 이러한 전문적인 기기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까지 얹어진 플랫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판교라고 하는 곳의 가장 큰 매력이나 장점은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꿈을 향해서 지금 당장의 나의 현재를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이 모습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뭐 미팅이 많은 뭐 강남 쪽으로 가기에도 편리하고 실제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거리감으로 멀지 않게끔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저희를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투자사분들이나 어떤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